온도계 올라가듯이 올라가네. 그러니까요. 여기 좀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지금 보시듯이 여기도 또 막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놔뒀던 티셔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경과됐고요. 네, 팔이 아프죠, 이제. 고생하셨어요. 것 같아요. 네. 10분 지났습니다. 네. 10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 면보다 정말 풀링 소재가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땀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우리 체감 온도, 즉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벗겨요. 벗긴 다음에 충분히 적시는 거죠. 입는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적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돌돌돌 묶어요.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땀을 흘리고 있는 더운 사람의 체온 같은 그렇죠. 네. 체온의 변화를 보는 거죠. 현상을 보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똑같고 그러니까 쿨링이니까 진짜로 원단이 찬지 우리가 진짜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면과 쿨링 소재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몇 도가 올라가나요? 자, 이게 이제 그다음 여기 똑같은 실내 온도 똑같은 실내 온도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이 감싸겠습니다. 25도 네, 25도에서 기능성 소재와 일반 면 소재 시간을 좀 경과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어야죠. 자, 이렇게 30분이 경과가 됐고요. 면 소재의 체온 변화는요. 25도에서 아주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24도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24.5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네. 근데 기능성은요? 그렇다면 쿨링 소재는 몇 도냐? 네. 자, 보겠습니다. 20. 어머. 오, 많이 떨어졌는데요? 22.5도 정도. 22.5도. 이야. 아, 그러니까 이 쿨링 소재가 정말 땀도 잘 흡수하고 그리고 잘 증발시키니까 훨씬 더 시원한 소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원리에는 그렇죠. 우리가 증발이군요. 그렇죠. 증발에 대한 기호하열,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땀을 증발시키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 내 몸이 더 체온이 떨어지면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에 그 어떤 색깔 옷을 입어야지 그렇죠. 좀 더위를 덜 탈까? 흰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뭐 많으니까. 야, 또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파란색이죠. 여유만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색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4가지 이제 컬러를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항상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색의 옷을 입었을 때 좀 더 시원할까? 시원할까? 시원하게 또 사막에 계신 분들은 또 이거 검정색 맞아. 이런 거 쓰잖아요. 중동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정색 옷을 입으면 되게 더울 것 같고. 더울 것 같은데. 저 흰색 옷을 입으면 좀 시원할 것 같고. 예.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보기에도 너무 덥지 않아요? 난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여름철에 잘 안 입는 색이잖아요. 빨간색은 더워 보이니까. 그렇죠. 파란색이 좀 남을